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 소아본 의원입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이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불편한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위축받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으로 부동산 건설업 위축 등 국내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업 실적 하락 및 가계 부담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시 세입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 법인 지방소득세의 내년 세입 전망은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SK하이닉스의 납부액은 2022년 약 2089억이며 그 뒤를 이어서 주 FNF가 약 31억으로 갭 차이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전체 납부세액 2279억 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1.6%로 세수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와 세계 반도체 경기 불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변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경우 우리 시 내년도 역점 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 등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지원과 민생 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역점 산업의 발굴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장기 관점에서 고민해 이천시 재정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조형물 정비 및 이천 방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시 도자기 판매장 지원 방안, 중포동 분동 관련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창구 필요성, 하수 처리장, 메탄가스 방출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 남북권 청소년 대상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에 대해서는 서류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박준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23만 2천 시민분들에게 애정과 감사를 담아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초선 시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이번 8대 이천 시의회에서 함께 소통, 공감, 행동해 주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천 시의회 8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이천을 함께 열어가기 위해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을 펼치고 계신 시장님과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큰 도전과 새로운 변화에도 어김없이 이천시는 이천 시민을 위해 기대해왔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자 이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 편성과 시민협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사업 투자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통해 집행구획 분해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과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비비를 22년 1.31%에서 23년 0.57%에 100분의 1 미만으로 최소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한다는 재정운영 방향과는 다르게 연례적이거나 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민간 보조금의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 민간 보조금은 총 한도액에 못 미치는 소극적인 편성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의 참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 민간 거버넌스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을 검토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참여와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우리 이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도 다만 조금이라도 나와 내 편인 사람들의 뜻만을 펼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을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시민들에게 묻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시장님의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되고 있는 정책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명분과 동의를 얻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폐지될 경우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균형발전계획, 이천시 마을공동체, 이천시 재해방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서류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